일제강점기에도 무궁화는 그 꽃말처럼 끈기를 통해 민족혼을 일깨워왔는데요. 그런데 무궁화가 아직 법률상 국화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네, 관심 부족으로 무궁화가 정작 우리 주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꽃이 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분홍빛 무궁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둘레 1.5m, 수령은 110년가량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무궁화입니다. 4년 전 무궁화로서는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일제시대에 나라꽃이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말살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제실 안에 있었고 또그 당시에 담이 좀 높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관리가 잘된 무궁화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 우리 주변에선 무궁화를 찾아보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새로 심는 무궁화도 감소 추세입니다. 지난 2009년 새로 심은 무궁화는 32만 그루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9만 그루로 40%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 심은 가로수 가운데 무궁화가 차지한 비율은 5.5%로 벚나무와 은행나무 등에 이어 5위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무궁화는 국기인 태극기와 달리 국화로서 법률적 뒷받침도 없습니다. 16대와 18대에 이어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무궁화를 국화로 관리하는 관련 법률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보다 이 무궁화라는 꽃이라는 게 나라꽃이기 때문에 관리를 더 잘하고 이런 걸로 해서 더 인식이 국민들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 정신을 상징하고 광복 이후엔 정부와 국회의 상징 도안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라꽃 무궁화. 광복 70주년을 맞아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